최신 물류 서비스, 물류 기기 및 물류 스타트업 기업 등을 한 자리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국제물류산업전이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막이 올랐습니다.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국제물류산업전은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경연전람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의 물류 전문 전시회입니다. 국제물류산업전에서는 최신 물류기기와 물류서비스 기업 및 전문 운송조선 기업, 물류 스타트업 기업 등 국내외 120여 개 물류기업이 참석해 물류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현장에서 해외 물류기업과 국내 물류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며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도 마련됩니다. 또 이번 산업전에서 국토교통부는 그간 정부가 투자해 상용화에 성공한 물류기술연구개발사업과 현재 개발 중인 첨단 물류기술을 소개합니다.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이 행사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 중인 물류산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며 특히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29일까지 진행됩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